네, 오늘 맛있는 시골 집밥 먹으러 왔는데요. 이야, 요거 지금 감자국입니다. 그 시골 가면 이제 겨울에 감자를 또 보관해서 감자를 심으려고, 이제 감자를 이렇게 깎아서 파를 넣고, 이 파는 고추밭에 있는 토종파거든요. 파를 넣고 이게 감자국을 끓였는데 진짜 시원합니다. 고추장을 넣고, 진짜 시원합니다. 속이 확 풀리네요. 예, 요것은 그 고추밭에 있는 파를 이제 파김치를 담은 거고요. 요런 거 파하는 네, 요것은 도라지. 네, 밭에서 캔 집도라지, 약도라지입니다. 도라지를 삶아서 고추장에다 이렇게 묻혀서, 약도라지입니다. 끝납니다. 네, 요것은 지금 이제 새순이 막 나오는 머위순, 머위때, 머위순입니다. 머위, 새순을, 새순을 따서 삶아서 약간 데쳐서 이게 된장에 묻힌 건데, 들기름 넣고, 맛있습니다. 이게 몸에는 최고입니다. 위에도 좋고 면역력에도 좋고, 예, 봄에 나는 새순이 최고입니다. 아, 머위, 머위잎, 된장과 들기름, 집된장 넣고 이렇게, 아, 맛있나. 요건 낙지젓이고요. 이제 신건지라고, 양배추 신건지, 이렇게 시골 집밥은 이렇게 단촐하지만 그냥 채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한 식단, 그리고 봄철 나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진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